안녕하세요. 요리보고입니다. 오늘 준비한 재료를 사용해서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는 영양 만점 에그 감자 샐러드 모닝빵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껍질을 깐 감자 5개는 포슬해질 때까지 삶아주세요. 달걀은 까기 쉽게 소금을 넣고 12분 정도로 완숙으로 삶아주세요. 당근 반개는 다져주세요. 다지기 쉬운 크기로 썰어줍니다. 저는 다지기를 다져볼게요. 잘 다져지고 정말 편하네요. 양파도 다지기 쉬운 크기로 잘라주세요. 다지기에 넣어서 다져줍니다. 오이도 작게 잘라서 다져주세요. 다져진 재료는 용기에 모두 담아주세요. 김밥용 햄 4줄도 작은 큐빅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맛살은 손으로 으깨가며 결에 따라 잘게 찢어서 준비해주세요. 포슬하게 잘 익은 감자를 먼저 으깨주시고 삶은 달걀도 함께 넣어서 섞어가며 잘 으깨주세요. 넉넉한 용기에 감자와 달걀을 넣어주세요. 다진 채소와 고소함을 더해줄 옥수수콘 채소죠. 맛살, 햄을 넣어주세요. 소금 1티스푼, 올리고당 3수저 넣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 3수저, 마요네즈는 6수저 정도 넣어주세요. 마요네즈는 취향껏 양을 더 올려주셔도 되세요. 재료를 잘 섞이도록 섞어주세요. 모닝빵은 3분의 2 정도 썰고 속을 풍성하게 가득 넣어주세요. 영양간식으로 최고인 에그 감자 샐러드 모닝빵이 완성되었어요. 맛있게 드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